김태우 예비 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후안무치다. 애초 김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온당하지 않았다.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선권 분립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유죄 선고 나온 지석달 만에 사면한다는 건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당 인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무공천한다고 당헌당규에 규정해놓았다. 국민의힘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것 자체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에 상실된 인사를 석달 만에 사면하고 이어 두달 만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공천한다면 이보다 더 참담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낭비될 혈세가 40억 원에 이른다. 유무형 피해는 이보다 더하며 강서구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공익제보자인데 형이 가혹했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며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폭로가 공익윤리한 게 결코 아니라는 판결이다. 김전 구청장은 판결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치부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과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죄송함을 느껴야 한다. 사면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 국민의힘도 소탐대실의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